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처음으로 생방송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이 처음은 이제 컴퓨터로 하는 생방송. 동대문 하울 영상에서 마지막에 카페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 카페 만드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하셔갖고 제가 또 카페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아직 별건 없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만든 카페인데요. 네이버 카페고요. 지금은 아직 아무런 그런 뭐 내용이 없어요. 공지사항밖에 없는데 그 카페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데일리룩은 여러분들의 데일리룩을 올리는 아니고 데일리룩 토큰은 제가 솔직히 폐알못이에요. 좀 패션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눈은 달려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한번 해보려고 제 인스타그램 DM으로 언니 저 이거 살려고 하는데 이거 어때요? 디자인 어때요? 가격 어때요? 이거 이 브랜드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도움을 드리고자 뭐 여기 쇼핑 후기 뭐 이거 어때 이런 건데 이거 어때 이런 거 이제 올리시면 아주 개인적인 생각으로 나는 제 생각은 좀 이런 것 같다, 좀 뭐 좋은 것 같다, 이쁜 것 같다, 비싼 것 같다, 뭐 더 저렴한 데가 있다 뭐 이런 것도 한번 공유를 해보고, 네, 그리고 쇼핑 후기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 후드티를 샀는데 재질은 어떻고 뭐 가격은 어떻고 뭐 세일 같은 거를 해갖고 뭐 어디서 얼마에 샀다 막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 다 같이 이제 공유를 하는, 네, 그런 란이고, 세일 구매 정보 이거는 제가 세일하는 그런 정보는 굉장히 자주 알게 되는데 그거를 매번 커뮤니티에다가 올리기도 조금 뭐하고 그렇다고 뭐 댓글에다가 달아놓기도 뭐하고 해서 여기다가는 이제 세일이나 구매 정보 같은 거를 쭉 이제 올려놓으면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쇼핑 참고를 하셔서 쇼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란을 만들었고, 이제 발매 정보는 운동화나 콜라보 제품이나 신상 같은 그런 제품 있잖아요. 그런 거 약간 관심을 최근 들어서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이제 런스타 하이크 그런 발매 정보 같은 것도 얼마 전에 올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유용해 하시더라고요. 네, DM 같은 걸 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인스타 자랑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인스타를 자랑할 수 있는 란입니다. 서로서로 인스타 같은 거를 이제 공유를 하면서 서로 팔로우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란이고, 트더의 이거는 제가 산 옷의 후기, 그리고 뭐 정보 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랑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벤트는 제가 여기서도 구독자 이벤트를 종종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뭐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뭐 나눔 같은 것도 하고 이벤트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그런 란이고요. 콘텐츠 추천은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다 하는 거는 이제 컨텐츠로 제가 만들어서 업로드를 할 거고요. 이 옷 입어줘. 이 라는 뭐냐면, 아니 이런 옷을 사는 사람이 있어? 이런 옷을 왜 만들었지? 이런 옷들도 있을 거고, 아 이거 사고 싶은데 실제로 사면 어떤 느낌일까? 좀 궁금한 그런 옷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시면 여기다가 이제 업로드를 해주시면 확인을 해보고, 너무 비싼 건 안 됩니다, 여러분. 명품은 제가 좀 돈을 더 많이 벌면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고, 아, 이런 거 뭐 입는 사람 있나? 사는 사람 있나? 뭐 이런 옷 같은 것도 좋으니까 좀 그런 거 있으시면 여기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구매를 해서 한번 컨텐츠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